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를 채굴해야 하는 공작기계 수요도 건설기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의 매출량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방금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 현대 건설기계를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국내에서 1위 업체잖아요, 전문가님. 근데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두산 그룹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같이 곁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좀 따라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뭐 진성TEC 이런 종목군들인데, 그 종목군들에서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진성TEC 같은 경우는 거의 차트 흐름이 유사한데,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만 지금 밑으로 좀 눌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업황으로 봤을 때는 두산인프라코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추세를 돌아섰을 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쪽으로 좀 접근하신다면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기계 쪽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장의 캐터필러와 이제 디어라는 종목을 꼭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또 수요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자재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사실 단기간으로 끝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수요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특히나 신흥국 위주의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수주를 보더라도, 건설기계에 대한 수주를 보더라도 전년 한 3개월 대비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120% 이상의 좀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부양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또 그에 따른 좀 수혜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런 기계 장비 업체들이 사실 이제 다른 해외의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성TEC도 그렇고 지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충분히 상방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진성TEC 같은 경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역사적 또 신고가 흐름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이 업황이 지금 단기간에 끝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여기도 이 좀 상단 박스권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면 충분히 뭐 6만 원대, 7만 원대 그 박스까지도 좀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신흥국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점,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된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의 철강성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에 따라서도 이 건설기계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주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지셔야겠다 하시면서 진성TEC,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진성TEC도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고, 현대건설기계도 6, 7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